그렇게 혼자서 일도 하시고 또 이렇게 아이도 키우고 뭐 북한 뭐 어머니들은 다 그렇긴 그렇죠. 하잖아요. 예, 그 그렇게 시대에도 또 해요. 그렇고 예. 지금도 또 그렇고 하고 그러니까요. 있지만 근데 거기만 다녀가지고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그때 당시에는 거기에 배급에 매달려 살았는데 아. 미공급이 딱 들어가니까 배급을 안 주는 거예요. 예, 배급을 안 주고 영예군인도 배급을 안 주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이 생각도 안 못해 이러더라고. 이러지 말고 장사를 해라. 장사하자니 돈이 있나? 그렇죠. 미천이 예, 없지. 그래서 미천이 없어가지고 우리 그 동네는 또그 국경 그 도문에서 남양을 넘어오는 그 교두가 있어요. 예, 다리가 있죠. 세관이 있으니까 거기에 화계들이 살아요. 세 명이 화계들 세 명이 사는데 그 화계네 집에서 내가 물건을 외상으로 당겨다가 팔고 갖다 돈 물어주고 이렇게 신용관계를 잘하니까 그 집에서 막 물건을 무지하게 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거기서 장사를 해서 쌀을 3톤을 쌀수 있는 돈을 마련을 했죠. 엄청 크게 했네요, 그러면. 했지. 예, 맥주, 담배, 사탕, 과자 뭐다 했어요. 그래서 솔직히 정말 없이 쪼들림에 살다가 솔직히 그때 장사를 1년 7개월을 했는데 그렇게 야, 샀어요. 장사에 조금 소질이 예, 있으시네요. 있어요. 어머. 그래가지고 거기서 장사를 하다가 그 돈을 사람이 이 세상이란 게 그렇더라고요. 사람이 맨손 들고 세상에 나왔다가 빈몸을 가듯이 장사도 그래요. 영원을 시작하면 영원을 끝나는 거예요. 예, 돈다 뺏겨왔어. 망했어요? 망했어. 어떻게 하다가 망했어요? 그 돈을 더 준다는 바람에 쌀을 사자고 갔다가 돈더 주겠다는 바람에 이제 1톤 값을 더 준대, 쌀을. 쌀 1톤 값더 쳐서 주겠으니까 3일만 빌려달라. 근데 그래서 홀짝 날았지. 협작꾼을 만나가지고, 야, 정말. 그래서 내가 그러면은 그거 빚이 있잖아요, 그게 다. 빚이 있지. 그래가지고 빚은 없었어요. 다 아, 이렇게 버는 물어주고 건, 내가 번 돈이니까. 그런데 그거를 장사를 다 돈을 떼우고 나니까 내가 살 길이 있어요. 이전 그렇죠. 중국 화계네 집에서도 안 주는데 물건 떼왔으니까 안 주더라고. 그래가지고 중국 강타기를 넘었어. 여기 한국 분들 강타기란 몰라요. 북한에서 도강. 중국으로 밤에 밀수죠. 가만히 강타고 왔다 갔다 하는 걸 밀수한다. 밀수, 앞에서 그죠. 밀수라지만 우리는 강타기라거든. 강타기를 했어요. 처음에 친척집에 가서 걔도 돈을 받아왔어. 저 하고 세 번까지 돈을 받아왔는데 세 번째 왔다 잡혔어. 강타기를 세번 하다가 네, 잡혔어요. 세 번만에 잡히더라고. 꼬리 기면 잡힌다고 그러지. 네. 잡혔어. 그래가지고 잡혀가지고 물건 다 뺏겼겠네, 아, 또. 걔도 주더라고. 그래요? 영예군인 아니라 주더라고. 물건 줬어요. 그래 줘가지고 다 가지고 들어왔는데 일단은 감옥, 노동교 와서 1년 6개월형의 재판을 받았습니다. 야, 세 번은 세번 잡혔다니까. 잡혔는데, 아니, 그세 번은 단순 갔다 왔다고. 도망인데, 근데 내가 잡히긴 한번 잡혔는데 예. 그 말하잖아요. 북한의 줬었을 그 때? 경찰 안전. 안전원들은 보안원들은 심장이 두개 가진 사람이야. 앞에서 구슬래. 야, 그래도 니는 영예군인 아내라서 잘 이렇게 제 잘못을 다 얘기하면. 심중하게 털어놓고 이래 이야기하면 살려준다. 봐주겠다, 봐준다. 그래서 이 머저리 같은 게세 번을 갔다 왔다고 불었어, 아니, 이 머저리가. 세상에. 다 솔직하게 얘기하면은, 봐주겠다, 내 마음만 이러니까. 믿고 그렇게 했지. 안 그래요, 솔직히. 그렇죠, 나를 도와주겠다는데 내가 왜 그걸 그렇지. 못한다고. 그런데 보니까 세 번을 갔다 왔다고 썼기 때문에 1년 6개월 붙었더라고. 그래서, 야, 그 다음에 내가 이랬어요. 야, 이 안 되는 새끼들은 심장을 두개 그저 가졌구나. 다 욕해요, 여기서. 겁나 새끼들 막 이러면서. 내 말, 매도 엄청 맞았어. 어머, 때려요, 또. 때리지. 제대로 막, 저기, 나, 세 번, 했는데, 세번 했다고 했는데 더 했다고 물어보면 자꾸 그러길래 내 아니라고 하니까, 그렇게 막 때리더라고. 그래서, 야, 내 그래. 서울에서, 야, 이안 되는 새끼들은 심장이 두개 있구나. 좋은 날에 대하는 심장이 틀리고, 이렇게 나쁜 날에 대하는 심장이 틀리고, 그렇게 그때 내가 느꼈어요. 뼈저리게 느꼈어요. 야, 이 세상에서는 내가 이게 반세기를 살았지만 해도 이 세상에서는 내가 못 빛을 볼 수가 살겠구나. 없구나. 하늘에 빛이 있어도 내 눈엔 빛이 없구나.
그래서 내가 중국을 무작정 넘었어요. 무작정 넘었어요. 그러면 1년 6개월을 가셨어요? 아니면은 중간에 오신 거예요? 안 갔어요. 안 갔어요? 나를 영역운인 아내라고 예. 병벌로 내놓는 거야. 병보. 응. 병보석을 내놨는데 병보석을 내놨으면 뭐예요? 병보를 내놓으면 거기서 나를 영 풀어주던가. 이제는 네 무죄를 됐으니까 나가 돌아다니거나 이러든가 해야지. 선거도 못 참가하고 학습도 가지 말라 하고 학습 안 가는 건 좋다 이거야. 그렇죠. 원래 가기 싫으니까. 선거를 참가하라니까 참가하려고 했는데 못한다 이거. 그러니까 야, 난 이 나라 국민이 아니구나. 그렇지. 공민증을 일단 뺏겼으니까. 뺏겼으니까. 예, 신분증을. 근데 그 보안한 새끼 오고 내가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뭐라냐면 이러더라고. 아, 그래도 갔다 와야 된다. 이거 뻗자면 완전히 뻗자면 갔다 와야 되지. 그전 안 될 것 같다 이러더라고. 야, 아차, 내 그래. 아, 이놈이 날 탈북하라고 날 가르쳐줬구나. 이런 생각이 탁 들더라고. 근데 거기 있으면 감옥 1년 6개월, 1년 3개월 가야 된다고. 3개월 구리장 앉아 있었으니까. 그렇죠. 그거를 가야 되는데 힌트를 날 딱 준 거예요. 그래서 야, 여기 있어서는 안 되겠다. 가야 되겠다. 그 다음에 애들 남편 쭉 앉혀놓고 얘기했어요. 가겠니? 어찌겠니? 엄마 따라 같이 갈 거야. 그쯤 엄마가 먼저 가서 자리 잡으면 올 거야. 내 이랬어. 그랬더니 우리 아들은 어머니 나 이제 어머니 자리 잡아 오라면 가겠다고. 그런데 우리 남편은 또 애들만 데리고 가라. 그러더라고. 또 이제 마음이 고와요. 마음도 그렇고 몸이 또 불편하니까 그러니까, 자기 그러니까, 때문에 또 이렇게 잘못될까 봐. 그러더라고. 그래서 애들만 데리고 가라는데 우리 딸내는 자기는 안 간대야. 아버지가 혼자 계시니까. 그러더라고. 그 애미들이 제 동생은 머리를 하나 쥐어박으면서 주체 교육을 받았다는 놈 새끼가 어떻게 엄마 하나 교육 덜리 세우지 못하냐고 이름이 그런 게 딸이 아야 교육 사상교 잘 받았네. 우리 딸이 예. 저 함흥 수리동력대학에 갔다 쫓겨와서 내 때문에 아 엄마 때문에 아유 그랬구나. 그래서 날 어째서나 못 가게 하려고 걔가 간 거예요. 근데 못 가게 하면 식구 넷이 다 죽는데 굶어 죽게 생겼는데 어떻게 하라고. 그래도 내래도 와서 애들한테 돈을 보내줬으니까 지금 식구 4명이 다 살고 있는 거지. 그렇지, 맞아. 다 죽었어. 없어요. 안 돼요. 야, 진짜. 그러면은 지금 따님은 두고 아드님하고 이제 탈북하게 됐네요? 아들은 3년 후에. 아, 그러면. 먼저 넘었어. 아, 그러면은 결국은. 내가 이제 길을 잡아놓으면 데려오려고. 난 내가 같이 오기 싫더라고. 오다가 어떻게 되면 잘못되면 그렇죠. 어쩔까 싶어서 걔도 이제는 고등학교 졸업할 시기인데 애 앞에 먹칠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야, 안 되겠다. 내가 먼저 가서 자리 잡고 너네를 부를게. 내가 이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가겠다고 이러더라고. 그래서 애가 내가 온 다음 해 3년 후에 넘어 2013년도 걔는 왔어. 야, 그러면 그 중국을 이렇게 넘어올 때 혼자 넘어오셨어요? 친구하고 같이. 친구하고 같이 넘어오셨어요? 깡도강에서 우리는. 그 산고 거기를 한 3일을 가서 정찰을 했어. 둘이가 가서 3일 정찰을 하다가 꼭대기에서 내려다보니까 8시부터 9시 사이가 비더라고. 초소가 3일 동안 계속 비는 게 거기 밥 먹으러 내려간단 말이야. 한 명도 안 1시간 동안? 응. 1시간만 딱 비더라고. 예. 그래서 그 사이에 거저있지 그 우린데서 역전 남양에서 한 역전 북청 쪽으로 가다 보면 강양이라는 데 있어요. 예. 그 강양에 그 역전 앞으로 해서 있지 뛰어넘었다. 야, 강이 좁았어요? 좁았지. 그저 강이 한 3m 정도. 네, 물도 낮고. 다행이네요. 네. 야, 그 다행이다, 진짜. 네. 그래서 그 성공을 하신 거예요? 했죠. 그래서 성공을 딱 해서 중국에 와서 여기 올 길을 못 찾아가지고 한 6개월 살았어요, 거기서. 아, 그러면 북한에서 출발을 할 때 한국 가겠다는 게 아니고 일단 중국까지 오자. 중국에 와서 어떻게 살 것인가, 돈을 뭐 벌어가지고 나갈 것인가 했는데 일단 애들한테는 내가 가서 먼저 자리 잡으면 너네를 부를게. 그렇죠. 했는데 1년을 연계를 못했어요. 아, 그럼 중국에서 몇 달을 계신 거예요? 6개월 계세요. 6개월을? 그래서 교회를 갔는데 교회에서 한국어는 브로커를 가르쳐줘서 그리고 여기로 왔어요. 야, 그럼 어떻게 중국에 와가지고 바로 교회를 가신 거예요? 교회 그 세차를 했는데 내가 오자마자 거기서 그 나를 데려다 준 택시기사가 있어요. 우리 둘이를. 그 택시 탔단 말이에요. 도문에서 넘어와가지고 택시 탔는데 그 택시기사 전화번호 내가 갖고 내렸어. 혹시나. 어쩔지 몰라서 혹시나 가지고 내렸어. 방조받은 일이 깼는지 해서. 그 택시 탈 때는 중국 돈이 있어야 되지 않아요? 15원 바꿔가지고 왔지. 준비를 잘 하셨네요. 그러니까.
붙잡히지. 난 이제 거기서 붙잡히면 5년 가야 돼. 그치, 그치. 1년 6개월도 못 가가지고 막 도망치서 왔는데 5년을 내가 어떻게 산다고. 그렇죠. 그랬어. 그런데 거기 가가지고 택시를 탔는데 그 택시기사가 날 어디 대다 드셔야 하니까 가보니까 진짜이 하나도 없어. 한국, 일본 다 가고 없어요. 그래, 그 택시기사한테 다시 전화했어요. 그 돈 있는 거 가지고 그 어떤 집에 들어가가지고 택시기사 전화번호를 눌러서 했어요. 그랬더니 그 알지도 못하는 집에 들어갔는데 걔도 전화 좀 쓰자고 빌려주더라고. 아유, 고맙네요. 네, 그래서 기사, 아저씨, 우리가 여기로 왔는데 진척이 다 가고 없습니다. 좀 우리 다시 대다 어디 안배해 주세요. 했더니 그 아저씨가 자기가 아는 집이 있다고 안배해 주더라고. 그래. 고맙네요. 그러니까 신고를 안 하고. 야, 저는 그래서 우리 달북민들이 그렇잖아요. 일부 어떤 사람들은 조선족에 대한 한이 맺힌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들도 있죠. 있어요. 에이. 그런데 저는 조선족이 진짜 저한테 은인이에요. 은인이죠. 예. 그래, 그 조선족 사람분들이 그렇게 잘해주고 했으니까 은인이고, 내가 편의점을, 내가 사는 서산에, 서산에서 조선족들 분을 만나면 제가 잘해줘요. 그때 생각이 나서. 그러면 중국 그 택시 기사님이 교회로 이렇게 안내해 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분이 교회 집사였어요. 꼭 교회, 그러니까 또 마음이. 그럼 교회, 예, 가서 이게 교회다라는 걸 아셨어요? 응, 알았지. 이분이 알려줘서 알았어요. 아, 교회. 북한에 있을 때는 교회에 대해서 뭐 이런 거. 북한에서 교회라는 생각이 나나 못하지. 아, 근데 교회에 그렇게 들어가서. 교회에 딱 들어가니까 벌써 사람이 마음이 이상해지더라고요. 3,000명 큰 교회에 딱 갔는데, 그분이 다니는 교회가 큰 교회였어요. 예. 그래 딱 갔는데 가니까 그 교회에서 우리를 이렇게 여기서 생활하라고, 그래 하더라고. 그래서 나는 저기 생활하는 집이 있고, 거길 계속 댕겼어요. 주일 예배를 계속 댕겼어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세상에 하나님 있으면 저 살려주세요. 어떻게 살 길을 가르쳐 달라고. 했는데, 6개월 되니까 거기서 어떤 아저씨가 딱 오더니, 한국 가지 않겠냐고. 한국이란 소리를 들은 순간에 제가. 심장이 떨리죠. 심장 뛰는 소리 내기에 톡톡톡톡 나는데, 제가 또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왜요? 어떤 이유 있을까요? 감옥에 아니 군난정부 그 구리장에 3개월 가까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 저는 남양이고 산성에 있는 여자가 그 아가씨였어요. 같이 잡혔어요? 그 여자가 후에 잡혀왔지. 근데 이 여자는 한국 기도를 하다 잡혀왔더라고요. 근데 얘는 우리는 나가서 신문 예시발라 나가게 되면 거기서 갔다 가서 이렇게 술로 밥이나 그 가져오고 먹고 들어오고 이래 하는데, 걔는 사채오도 터져마자 들어오는 거야. 야. 그래서, 야, 걔, 내 이름이 선아였던 거야. 어째, 이렇게, 야, 어째 이러니? 맞아도, 야, 귀에다 가만히 대고, 이렇게. 귀에다 가만히, 말하지 말라 하니까, 가만히 대고 말해. 언니, 나는 한국 가다 붙잡혀가지고, 저기, 그, 권명에서 붙잡힌 거야. 예. 거기서 붙잡혀서 얼마나 억울했어, 걔가. 그래서, 한국 기도하다 잡혀가지고, 언니, 나는 나가면 이렇게 자꾸 두드려 팬다. 근데 말하지 말라 한다고, 언니만 알고 있어, 이러더라고. 그래서 알았다고. 그런데, 딱 들으니까. 이게 툭 들어보니, 이 잔등 들어봐요. 보니까, 이만큼 뽀르났고, 거기 이게 각목으로 때린 자리가 야, 다 났어, 여기가. 어떡해. 여자의 몸에다가. 그러니까 내가 한국 가고 교회만 가지 말자 했는데, 교회를 가야만 내 살 길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분이, 택시기사가 교회 집사고 하니까 그분이 가르쳐줘서 간 것만 사실인데, 한국 오자니까 가라니까 내가 얼마나 떨었겠어. 그 맞아 되는 거 봤는데. 그렇죠. 그래가지고 내가 야 한국 가려고 온 게 아닌데 내가 이랬어요. 그 기사님한테. 야 여기 있으면 너네 안 된다. 여기서 언제 잡혀 나갈지 모르는데. 그렇죠. 걔도 한국 가야 무사하다. 그러니까. 아저씨 근데 한국 가다 붙잡힌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운이 있으면 갈 것이다. 가라. 그 붙잡힌 애들 운이 없어 그렇다 이러더라고. 에이씨 모르겠다 떠나보자 그러면. 사람이 두근두근 되지만. 두근거리지만 그래도 아니 사람이 무슨 나서 일생이나 한번 살고 죽고 하는데. 야. 에이씨 이제는 나 이제 내 인생 다 살았는데. 그때 다 살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면 두만강 넘었지. 그러니까 내 인생 다 살았는데 에이씨 모르겠다 가다 죽으면 말고. 그래 내가 원래 북한에서 양귀비 키우잖아요, 북한에. 아편. 아편. 약담배라 하지, 우리는 거기서. 그걸 우리 농사지었어요. 집 앞에다 가서 마당에다 심고. 글쎄, 그랬다더라고. 우리 집은 안 심어가지고. 그냥 꽃이 얼마나 곱은지 몰라. 노란 꽃, 하얀 꽃, 분홍 꽃 피는데 그렇게 곱다고. 그걸 이렇게 꽃이 지게 되면 이 멍울 이만한 게 있었어요. 그걸 딱 어리면 진이 나와요. 그걸 유리에다가 싹싹 칼로 받아서. 그래서 진을 만드는 게
이 밤할만한 게 있었어요. 까만 이야기라 그랬어요. 까만 거. 네. 우리는 아, 까만 이야기라고 알고 있지. 근데 그게 알고 보니까 그거더라고요. 그렇구나. 네, 네. 그래, 우리 그 이렇게 했는데 내가 그걸 갖고 넘었어요. 갖고 떡 넘었는데 왜 그거 갖고 넘었냐? 가서 혹시 아프면 말도 모르는데 그렇죠. 가서 먹어야 되잖아. 우리 그 만병통치약이거든요. 네, 네, 맞아요. 네. 쌀만큼 이렇게 떼서 물에다가 타서 이렇게 먹게 되면 야, 그 먹는 순간에는 사람이 기분이 어디를 간지 없어요. 동동 이 내가 떠 있는 것 같아. 그렇더라고. 난 여기 와서 그게 마약이란 거 알았지. 아, 우리는 그게 만병통치인데 뭐 어때요 그게. 그래가지고 그걸 갖고 넘었어요. 근데 내가 약도 없어서 병원에 가자게 되면 말도 몰라서 병원도 가기 위한 수단을 가졌지만은 혹시 붙잡히면 거기다가서 이 피를 이 여기 동맥 딱 꺼내서 피 먹으면 죽는다. 이런 소리 들어가지고 그걸 먹으려고 독살을 하려고 내가 그거 갖고 떠난 거예요. 그거. 근데 그거 가지고 다 태국 감옥에 내놨어. 야, 그랬구나. 면도 안전 면도 칼 해서 면도 칼로 해서 요 옷깃에다 여기다 딱 요 구슬이지. 그래 떠나는데 걔도 어떻게 교회에서 보내줘서 그런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준가 걸음 걸음마다 그렇게 우리는 쉽게 그 힘들게 안 왔어요. 쉽게 오셨어요. 네. 어디 태국으로 오신 거예요? 태국으로 왔죠. 야. 그 그래가지고. 오셔가지고 그러면 다른 분들이랑 똑같이 태국에서의 그 생활을 하셨겠네요. 그렇죠. 권명에서 만나서 12명이 같이 넘어왔어요. 12명이. 배를 6명 타는 배 타는 데지 나 배 뒤집히는 줄 알았어요. 너무 속도 높고 빵빵 올리키고 막 이렇게 가는데 더 뒤집히는 줄 알았어요. 난 그때. 야, 그래도 진짜. 다 이런 거 이런 걸 조끼 다 입히고 구명조끼. 구명조끼보다도 물에 빠지면 난 아, 그 새끼 달려드는 줄 알고. 거기 악어 있다는데 악어 없대요. 못 봤어.